기분이 좋아졌어. 나 다트 진짜 잘하는데. 맥주 한 잔 벌칙인가요? 다 한 주택 복권도 아니고 무슨 뭐 복권 진짜 어렵. 아니 뭘 상품이 있어야 저희가. 아 이거 너무 관객 여러분들 초대권. 난 무조건 가운데지. 사결제 해드릴게요. 네? 어? 줘봐. 진짜? 그럼 뒤로 가. 회색. 하루.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갖고 야. 아빠의 도전. 오. 너 해. 너 해. 잘 찍었죠? 40초 안에 신호십스. 아니 맞아. 아, 아, 지금 하나. 하나 틀리자. 검찰청 청찰상을 살창창 이거 아니야? 방해하지 말자. 어차피 실패하고 계속 방해할까 그렇게. 아니야. 시작. 영화 이츠 원더풀 라이프에 나오는 천사 클라네스 복장을 하고 나타난 토마스와 헤어롤을 돌돌 말아 올린 채 죽은 엄마의 가운을 걸친 엘빈. 둘은 그렇게 7살 할리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아버지의 소송을 물려받아 고향을 떠날 생각이 없는 엘빈과 대학 입학을 앞두고 토마스. 대학 원서를 쓰다 근육이 막혀버리거든 엘빈의 공룡 프랑크 된다. 엘빈은 토마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토마스는 엘빈의 조력에 마법을 외쳐 예수 써진다. 대학에 입학한 토마스는 점점 세상에 들어간다. 어린 티를 벗어내고 약혼한 애인도 있다. 하지만 엘빈은 사는 곳과 한몸도 그리고 사차원적인 행동도 모두 없는 시절. 마지막 다시 한번 해. 오케이. 시작! 하지만 그는 제 깨닫다. 아아 좋아 루비.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 세. 영웅씨는 도와주지 맙시다. 시작! 나는 너를 믿었던 난 내 친구로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이거 아빠 책방이야 이건데? 아빠 책방 인스타. 아! 아! 7번은 그거 레밍턴 선생님. 8번은 옥수수. 옥수수 축복. 축복. 오호 아! 오소서 책방 영원 들이시여 엘빈입니다. 제목이 뭐냐고? 최고의 선물 오소서. 아. 이런 거 되게 잘 맞죠. 뭐 무슨 색깔 맞출까? 회색? 해병대 아주 실명이 과감한 클로즈업 사진 보고 배우 맞추기.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재웅. 네. 너무 쉽다. 이거 신재범. 이거 이창용. 김종국. 이거 신재범. 와. 보여줘. 아. 정말 돼. 아. 5번. 어, you are amazing, Tom. 오. 6번. 바보처럼 해밭 노래. 너랑 노래 감싸는 마법처럼. 마법처럼. 너를 감싸는 눈속의 천사. 마법사 정어린 시절 이은결. 바로 그때처럼. 바로 제목. 그때처럼. 마지막 제목. 제목. 마지막 제목. 눈속의 천사들. 아. 나태현 주차장 뱉어내기. 이창규 선수 노란색. 내일이면 꼭 초대권 선물 드리고 싶은데. 고강란 가사 대사 맞추기. 뒤집는 노초. 아 이거 끝났다. 아 이건 아 건강하지. 야 이거 야 됐네. 야 공방에 먼지가. 야 안 돼. 아이 안 돼. 야 해결하지 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이제는 본인의 잘 나가는 인생. 본인의 어디서 읽은 건데. 본인의 일이 끔찍하게 중요한 믿음이래. 뭐야 이게 다야. 맥두산이 너와의 맥주 파티. 안 돼 안 돼. 맥주 파티 실패. 안 돼 안 돼. 어떻게 이거 이거 지금 해도 못 할 걸? 한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해봤습니다. 시작! 고성! 고성! 재미없는 그래 고성! 반전을 넣고 그래도 한참 남았어. 나타난 이야기를 사랑. 한번 나타난 이야기를 사랑. 책임없는 독자는 아무 일 없어. 구성 빈틈없는 그 노래 고성 말만 넣고 그래도 한참 남았어. 됐다! 아 됐다! 이거 혼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혼자 하셨어요? 거짓말! 또 우리 또 파란색. 자 와 역시 아, 예능감이 확실히. 자 노노. 아유야 씨 이게 뭐야 잠깐만. 나는 가하 너보. 아 나 맞다 알아 나 알아. 누구 첫
나 지금 추측 아, 나 아직 없습니다. 가히야 강한 나비야 나의 힘이야. 3번 나비. 4번 1위 차요 오버하다. 20초 남았습니다. 우리 처음 이별할 때 한 시간 내내 차 옆에서 이별 원. 성황리에 공연을 잘하고 있는데요. 종로 사는가? 아, 따뜻한 겨울 종로 5가 종로 5가에서 세안 아트센터 영감홀 2024년 2월 18일까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만감부 만응부 사랑합니다.